지금 약 한 8만 명 정도가 예, 이 구리시 한강공원에 움집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 말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다섯 명의 멋진 걸그룹 걸스데이 반짝반짝. 하시는 건 한 사람씩의 인사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누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 아가 아가 공주 소진이에요. 뭐라고요? 아가 공주 소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가 공주. 네. 예. 그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 귀여운 막내 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 매력 덩어리 미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 섹시한 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 셋째 유아입니다. 근데 노래가 반짝반짝. 네. 듣다 보니까 우리 저 어른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멜로디가 나와요. 아, 네. 네. 제가 1980년대 남이선 배님 빙글빙글이라는 노래 모티브에서 만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불러볼까요? 1, 2, 3, 4.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봐 멀어질까 두려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저 어른 여러분들이 박수 잘 못 치다가 네. 이 부분 끝나니까 이제 박수 치잖아요. 감사합니다. 예예. 여든 두 살 드신 우리 할아버님도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이 유채꽃이 만발한 우리 구리 한강 유채꽃 축제예요. 네. 우리 다섯 분은 만약 본인들을 꽃에 비유한다면 네. 먼저 우리 소진 씨 네. 꽃에 비유한다면 본인은 어떤 꽃 같아요? 정멸적인 장미랄까요? 장미는 가시가 있는데 그러면 웬만한 성깔도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음 우리 저 혜리 씨. 저는 그러면 귀여운 개나리 할게요. 개나리. 개나리 좋아요. 개나리. 유라 씨는? 네, 저는 유라 씨. 유라 씨. 네. 저는 향기가 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라일락. 라일락. 아 지금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 지혜 씨. 네, 저는 다른 것들을 빛나게 해주는 안개꽃. 안개꽃. 청초하다, 청초하다. 뭔가 있어요. 네. 뭔가 흑심이 있어. 미나씨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저는 조금 줄기가 굵은 해바라기. 되게 강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보기보다 뚝심이 있네요. 자 각자 아주 뚜렷한 개성으로 함께하는 걸스데이 두 번째 노래. 네 저희 지난 겨울에 활동했던 잘해줄 봐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박수로 청해했습니다. 잘해줄 봐야 걸스데이. 변한 걸
라이브 올리면서 열정적으로 무대 함께 해줬던 네, 우리 걸스데이 고맙습니다. 구리시 한강공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2011 구리 한강 유채꽃 축제.